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는 왜 가는데 열 번째 시간 선해집니다. 스님이 가르침 중에 채모 망자 존대, 경만 타인,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인간의 미덕은 겸양과 겸허가 근본이요. 법과 돈독하려면 공경과 신의가 으뜸이지요. 교만을 일삼으면 고독이 뒤따르고 항상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사람은 만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천수경 2단계를 공부하며 그동안 기존에 알았던 천수경과 달라 힘이 좀 들었지만 지금은 정법의 가르침에 한없는 희열에 빠졌습니다. 더욱더 정진으로 힘을 내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하나하나 소중히 배워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중생들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 행동함에 있어 불자로서 기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직은 초보지만 깨달음을 위해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내 마음을 본래 면목의 자성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보현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현행은 열 가지의 행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지요. 보현보살 십종대원, 예경제불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온갖 생각으로 예경을 하겠습니다. 예경은 예를 갖추어 공경한다. 제불은 모든 부처님을 뜻하지요. 칭찬열애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변제천녀보다, 변제천녀는 목소리 아름다운 음악심을 얘기하지요. 보다 오는 세월 동안 부처님을 예경하겠다는 말이고요. 열애는 진리에서 오신 분을 뜻하지요. 광수공양원, 널리 널리 모든 부처님들께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공양을 올리는 서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광수는 널리, 공은 받들고 양은 기를 양이지요. 여기서 공양은 음식, 마음, 실천행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공양은 밥 잡수세요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부처님께서 탁발 다니시는 동안에 차라리 법문을 해 주십사 하고 불자님들이 공양을 올리시고 부처님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공양의 근본 뜻은 부처님 같이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라는 말이지요. 참제업장원, 지나간 세월 동안 탐진체 삼독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의 일체를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수희공덕원,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지은 털끝만한 공덕이라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전법륜원, 부처님의 바른 법문을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나 가족분들께 설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불주세원, 부처님이나 선지식 어른들께서 오랜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올바른 가르침 원합니다. 상수불학원, 모든 중생들을 진리의 물로 일궈낸 것 같이 우리도 부처님의 모든 행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항숭중생원, 항상하여 중생 따라 수순하길 원합니다. 중생의 근기와 뜻을 따라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요. 보계 해양원, 모든 공덕 중생에게 회향하기 원합니다. 일체 모든 깨우침과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두에 들기를 원합니다. 천수경 3단계를 공부하며 원찰에 다닌 지 20여 년, 그동안 절수행, 연불수행, 사경수행 등 나름대로 아상에 젖어 화신의 부처님만 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아직은 해탈, 본성, 열반, 진리, 법신, 온갖 단어들이 생소하지만 다행히도 정법을 만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삶을 깨우친 진리로 제 육군을 다스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바람일을 행하여 보살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음에 감사드리고 남에게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의 실천사항,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 청정함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서 육바라밀은 깨우침의 배를 태워서 중생을 운반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고로 육도로 하지요. 여섯 가지 바라밀로 여섯 가지 도적을 없애 결국에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그래서 육도라 하지요. 육조대사는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한 것을 보살이라 하고 생각생각에 물러섬이 없고 비록 오타각세 사바세계 세상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마음이 청정한 것을 마살이라 하느니라. 또한 자비사 사물향심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니라 하였지요. 우리는 늘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의 주변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한떨기 화사 한 꽃이기를 갈망하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하면 꽃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